네, 2021년 4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정치권 덮치는 코로나 특단의 대책 있느냐 질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도입해 원하는 입부터 맞춰라 라는 제안을 이정훈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4월 15일.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다고 하는 김일성 생일입니다. 태양절. 네, 이북에서는 아주 좋은 날이군요. 대한민국에도 이 날을 경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세월호가 사고를 낸 날입니다. 저는 이런 날을 맞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4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밀접접촉자인 그도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을 어제 이후 만났던 위성권 의원도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고요. 다행히. 또 그 이계호 의원이 만났던 이원택 의원은 곧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구 덮치네요. 제가 아까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확산돼갔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통제 불능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이계호 의원실이 있는 국회의원 회관 7층을 긴급 방역했고, 다음 주부터는 4월 임시국회 대정무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청을 폐쇄하는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 뭐 얼마나 퍼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당황한 상황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의원회관에서 열렸던 행사에 참석한 이가 확진자로 밝혀져서 사흘 동안 본청을 폐쇄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9월에는 국회 출입기자가 처음으로 확정 판정받아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그리고 소통관을 폐쇄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을 출입하고 국회의원회관에 머물고 하는 이가 걸렸으니 국회 본청을 셧다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허영 대변인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정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뭐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 그랬는데 하여간 좀 많이 이제 국회에서도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지점에서 마구 확진자가 나와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거는 작년 10월 2일 미국 대통령 유세 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 확진자가 된 것이 떠오릅니다. 작년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코로나 양성 판정받았다. 우리 부부는 즉각 격리에 들어가고 치료 절차를 밟을 것이다 라고 밝혀서 미국이 저 정도야? 저렇게 엉망이야? 라는 의견을 나오게 했었죠. 그가 걸린 이유는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또 헬기인 머린원을 같이 타고 다녔던 대선 유세를 위해서 보좌관인 호프익스가 그 전날 양성자로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하고 갖기로 했던 2차 TV 토론도 취소하고 한 2주를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TV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2주를 채 안 채우고 10월 13일 미국 대통령 주최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사실을 공개한 지 열흘 만에 음성 판정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트럼프는 플로리다 등 4개 주를 두는 유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또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왔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쪽에서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미국과 트럼프를 비웃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 어느 정도냐? 4월 7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말이면 5월 말이죠.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백신 최소한 1차 접종을 다 마치겠다. 네, 미국 성인 기준, 어린이는 잘 안 걸리니까 미국 모든 국민은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다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도 이제 뭐 군인
뭐 양로원에 계신 분부터 마쳤는데 5월 1일부터는 이제 모든 그런 제한 없이 모든 성의를 맞추기로 했는데 지금 빨라져 갔고요. 4월 19일부터 불과 3, 4일 남았죠. 그때부터는 모든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거죠.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 바이든은 취임 100일째가 될 때까지 이렇게 1억 회, 1억 번 접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점점 빨라져 갖고 75일 만인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억 5천 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성인 기준으로 40% 이상이 최소한 한번 이상 맞았고요. 그중에 미국 성인의 4분의 1가량은 두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이상 뭐 접종 안 해도 되는 거죠. 65세 이상자는 75% 이상이 한번 이상 맞았고, 55%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두번 접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우리는 결성전에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은 바이러스와의 사흘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는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이 있기를 바란다. 아주 귀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 아, 그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나왔는데 시진핑한테 따졌느냐고 질문하니까 시진핑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딱 그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정리한 걸 보니까 인구 100명당 백신을 맞은 수를 통계를 냈는데 1위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래서 100명당 115회, 그러니까 두번 맞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았습니다. 접종 완료율은 56%. 그 접종을 한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라가, 여러분, 세이셸이라는 나라 압니까? 어휴, 제가 좀 나라를 많이 아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112도수로서 세계 2위입니다. 접종 완료율은 45%. 근데 접종 인구분은 이스라엘보다 높은 68%입니다. 이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젊은이들은 알더만요. 한동안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도양 쪽으로 나와 있는, 한 1600km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섬나라입니다. 총 면적이 459 제곱킬로미터니까 뭐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아주 작은 나라인데죠. 115개의 섬으로 돼 있고 인구는 9만, 1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가 빅토리아라고 하는데 마해섬에 모여 산답니다. 77년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고요. 관광업이 주업입니다. 근데 관광이 잘 돼서 뭐 오바마도 갔었다 그러고 축구선수 유명한 베컴도 갔었다고 하는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래요. 우리랑 비슷하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이 코로나가 돌면은 그야말로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답니다. 중국, 인도, UAE 등 모든 나라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쳐갖고 시노팜 중국산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미국제죠. 이걸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어쨌든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지난 3월 25일부터는 자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2주 동안 격리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도 와라. 우리 국민들이 거기 다 맞았으니. 제 가까운 가족이 해외 갔다 왔는데 가서 2주 격리, 지금 와서 아직도 격리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쉐이셸을 여행 위험 4단계 중 4단계 국가라고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그거는 중국산 시노팜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또는 아니면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서인지 어쨌든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수에서 대한민국은 2.5명이 맞은 걸로 뉴욕타임스는 보도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수리남 5.8명, 네팔 5.7명, 방글라데시 3.8명, 르완다 2.8명. 네. 여기보다 대한민국이 적습니다. 가나라는 나라, 뭐 초콜릿 선전할 때 나오는 그 나라랑 비슷하고요. 우리보다 적은 나라도 있어요. 일본 1.4명, 뉴질랜드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을 따져보는 한국 사람들은 100명당, 아니, 전체 인구의 0.1%. 일본은 우리보다 많아요. 0.5%. 뉴질랜드 0.4%. 방글라데시도 많습니다. 0.3%. 적도 기니 0.2%. 짐바브웨 0.2%. 네, 한국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한번 백신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드렸죠. 자, 다시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불안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 이제 혈전이 생긴다.
미국에서는 이제 얀센,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얀센 백신이 한 번만 맞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미국에서 680만 회 접종을 했어요. 얀센 걸. 근데 6명한테서 혈액 응고 반응이 보고가 돼 갖고 4월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 마라. 얀센 없어도 우리 충분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인 100%가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 물량이 있다. 우리는 미국 인구가 한 3억 얼마 정도 되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백신은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6억 회분이 있다. 두 번씩 맞으면 3억. 미국인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서 또 트럼프가 떠오르는데 작년 12월 21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 당선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 거를 공개적으로 TV에 공개했습니다. 그때 이제 백신이 안전하냐 안 하냐 시비가 있으니까 본인이 나이도 78살인데 맞겠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맞았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대선 때 트럼프랑 격렬하게 경쟁했고 트럼프가 선거에 진 다음에 상당히 좀 더티 플레이를 좀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백신 개발 작전인 초광속 작전,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를 거론하며 트럼프의 백신 개발 역할을 트럼프 정부가 백신 개발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 공로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 날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 주도로 개발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했었죠. 이와 대비되는 게 지난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 보건소에서 퍼실리티로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간호사가 뭐 군 간호장교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떠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건 다 넘어가고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놓는 주사기를 뒤로 가져갔다가 파티션 뒤에서 갖고 나오는 바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하니까 다른 걸로 바꾼 거 아니냐고 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왜 이런 자꾸 후진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이렇게 이런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충분하면은. 대통령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이유가 있어요? 문제 없는 거 맞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맞았다, 안 맞았다, 화이자 맞은 거 아니냐는 시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문 대통령은 맞으셨습니다. 부인도 맞으셨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맞은 거는 뭐 그때 이유는 해외 뭐 무슨 뭐 방문한다 그랬는데 지금 3월 23일, 지금 4월 며칠입니까? 10월. 아직도 해외 안 가시네요? 언제 가시나? 가시겠지. 그러면, 자, 문 대통령은 1차 접종했으니까는 뭐안 걸리겠죠. 부인도 안 걸리겠지만. 이기애 의원처럼 백신 맞지 못한 청와대 실력자들은 또 직원들은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걸렸는데.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걸렸을 때 트럼프가 이거 마스크 딱 벗고 다니다가 걸렸지만은 또 금방 고쳤잖아요. 의외로 미국 의학 때문에. 미국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백신의 개발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양산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백신을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천 회분이 갖고 온다 그랬는데 지금 잘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많이 꼬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는 혈전이 생겨서 접종을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습니다. 또 얀센도 미국은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모더나와 화이자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아니, 싸게 사오면 더 좋고, 도입해 와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들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맞춰라 이거죠. 본인이 싫다 그러면 맞지 말고. 그럼 어떤 사람이 원하겠냐? 아까 제 가족도 이제 해외 갔다 왔기 때문에, 일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해외로 나가야 하는 사업가들은 나가야 돼요. 그분들은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아는 거고 가서 2주 와서 2주 격리하다 보면 한 달씩 놀 수가 없잖아요. 그저 같은 경우도 저 오늘 사람 몇명 만났나 한 10명 이상 만났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 만나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는데 그다음에 창구 직원들, 한전 직원, 뭐 은행 직원, 동사무소 직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군인들도 다 모여 살잖아요. 경찰들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저 같은 기자들, 또 기업체 있는 사람들 뛰어야 되잖아요. 이 젊은이들 중에 원하는 사람 맞게 해주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이 하는 것 따라서 연로자부터 맞추는데 그게 옳죠. 옳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 출퇴근 시간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하철과 그 버스 타보면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아갖고 마스크 쓰고 가는 거 보면 참 애처로워요. 먹고 살려고 저러는데. 저분들 중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얀센이 어떻다고 하지만 그건 극소수고 그 정도 위험성 없는 약이 어딨냐 하고 맞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그분들이 움직여야 가족들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업을 위해 뛰는 사람들이 손들면 맞게 해주라 이거죠.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접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지나면 미국 등에서는 국민 다 맞췄기 때문에 미국 아까 바이든 말대로 7월 이후에 전 세계로 나와서 무역 활동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맞춰야만 우리도 경제가 추락하지 않거든요. 국민 안전 고려해갖고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확보부터 다 실패했는데 추가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문 정권의 체면은 깨졌습니다. 체면 깨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을 도입하겠다. 강제로 접종은 안 한다. 근데 국민들 원하는 일이 있으면 맞춰드리겠다. 그 다음에 모더나 화이자 돈 거 들어오면 그걸 대체를 하는 거고요. 네.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체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문 정권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지금 바보가 됐어요. 작년 내내 허송세월하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 때려잡는다고 뭐 헛소리나 하고 뭐 되지도 않는 거 하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선거도 지고 당원까지 밖에서 나와서 지고 이게 뭡니까? 이리 가도 꽉 저리 가도 꽉 이런 상태니까 이제는 실리를 위해서라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을 안 맞추겠다는 나라로부터 빨리 갖고 와서 국민들 중에 원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맞춰서 빨리 경제활동하게 해주라.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은 망가지더라도 우리 국민이라도 살 거 아니냐. 이게 저희 제안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